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종종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나 또 어려움, 그리고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그런 인생의 여러 가지 이런 장애물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렇게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나 어려움, 인생의 장애물을 만나게 되면 대부분 어떠냐면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자포자기하는 그런 이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나 어려움이나 장애물을 만났을 때 정말 이런 자포자기하고 또 낙심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난 수요일날 우리가 이 본문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 지금 이제 한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젊은 사람이면서 성공을 해서 부자가 되었어요. 또 어떤 그런 관원이 또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행복의 조건을 갖춘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조상 대대로 믿는 집에서 모태 신앙으로 태어나서 열심히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했냐? 이 사람이 그렇게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열심히 신앙생활한데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는 이런 믿음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고민과 갈등을 하고 있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제 예수님께 찾아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에게 말씀하시냐면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은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그렇게 묻습니다. 어떤 계명을 지켜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뭐라고 하냐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지켰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또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하거든 가서 너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와서 나누어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을 것이고 너는 와서 나를 따르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굉장히 많은 재물이 있는 사람인데 그 재물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와서 나를 쫓으라는데 그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면서 이제 떠나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충격적인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 우리는 부자 되기 좋아하잖아요. 근데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굉장히 어려운데 어느 정도로 어려우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대.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보십시오. 자, 바늘귀, 저도 지금은 바늘귀 끼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전에는 제가 잘 끼었는데 지금은 그래서 바늘을 막 큰 걸 어디서 이제 달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니까 좀 끼지 적은 것은 못 끼겠더라고요. 근데 바늘귀가 커봐야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그 바늘귀로 낙타가 여러분 들어갈 수 있어요? 낙타가 바늘귀 구멍으로 낙타가 통과해 들어간다는 것은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낙타가 바늘귀를 통해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보다 오히려 더 쉽대요.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가 거의 뭐하다는 거예요? 거의 불가능하다. 오늘 여러분 좀 충격받고 좌절할지 모르겠어. 난 돈 벌어가지고 부자 되려고 했는데 부자는 천국에 가기가 이렇게 어렵다니.
여러분 어때요? 부자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낙타가 바늘귀로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보다 더 쉽다고 했으니까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충격받아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그러면 누가 그렇게 해? 그런 중 누가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은 여러분한테 그 이 낙타 바늘귀로 낙타가 통과하는 거 이건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보다 더 어려운 일도 할 수 있으시다고. 사람은 이건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어떤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오늘 여기에 부자가 구원받는 것은 진짜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재물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부자는 구원받기가 어려운데 그러나 이런 낙타가 바늘귀로 통과하는 것보다 부자가 구원받는 것이 더 어려운데 이런 재물을 의지하고 사는 부자도 하나님은 다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씨 뿌리는 부위에서 길가 돌짝밭 가시떨기 옥토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의 심령은 길가와 같이 딱딱하게 굳어있고 완악한 심령이야. 어떤 사람은 돌짝밭같이 강팡한 심령이야.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밭같이 세상의 욕심과 이런 것으로 가득 여러분 그 심령이 차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가서 뿌려보면은 이걸 잘 받아들이지 않고 이런 사람이 완악한 사람, 강팡한 사람, 세상의 어떤 그런 쾌락과 세상의 욕심과 이런 거로 가득 찬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기가 정말로 어려워요. 그러나 그런 사람도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여러분 보세요. 철저한 유교 그런 조상 대대로 우리가 유교를 숭상하고 또 유교적인 그런 전통에 물들어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불교 집안이 또 어떤 사람은 그 정말 이 천주교라든가 이단에 빠진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이렇게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하고 세속의 그런 것으로 가득하고 이단에 빠지고 천주교인이고 재물을 의지하고 이런 아주 우상 숭배와 다른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도저히 구원 못 받아.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도 구원하실 수 있어요. 바로 그런 말씀. 여러분 어때? 사람은 할 수 우리 힘으로 어떻게 그런 사람 구원해요? 못 구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 있어요. 또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도저히 어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부딪힐 때 있죠. 그런데 그 어떤 문제나 어려움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이건 도저히 해결 안 된다고요?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니 어떤 때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어떤 의술로 그리고 약으로 고칠 수 없는 그 어떤 질병도 하나님은 다 고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병원에 가니까 당신 암병입니다. 이거는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불치병입니다. 아니면 난치병입니다. 이런 판정을 받아요. 그런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듣고 절망합니다. 당신은 이걸 수술을 한다 해도 거의 완치는 불가능합니다. 아니 수술 자체가 당신은 불가능합니다. 약을 써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뭐 등등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병원에 가서 진단 결과가 나올 때가 있어요. 아 나는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 고통을 그냥 내가 겪으면서 이 질병을 그냥 안고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좌절하고 낙심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인간의 의학으로 의술로 고칠 수 없는 병도 하나님은 다 고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은, 인간의 교육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변화시킬 수 없는 사람도 하나님은 다 변화시킬 수 있어요. 깡패, 문제야, 고집쟁이, 방탕한 사람, 아무리 완악하고 그리고 정말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변화시켜 새 사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라소니 같은 사람, 그리고 여러분 그 아주 이천성이 같은 이런 종로의 깡패 두목들, 이런 사람도 하나님은 변화시켜서, 김익도 같은 사람도 변화시켜서 목사가 되게 하고 부흥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이 변화되지 않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너무 완강하고 강포한 것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안 돼서 이제는 포기하고 있습니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어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목표는 있는데, 꿈은 있는데 이룰 수 없는 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이룰 수 없는 꿈, 여러분의 이룰 수 없는 그 소망하는 것들도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만 하면 다 이룰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의 그 이룰 수 없는 그런 어떤 목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만 하면, 역사하기만 하면 다 이룰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100세 아브라함, 사라 90세 어떻게 아이를 낳았습니까? 그런데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을 인같이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태물을 열어가지고 그 가정의 소원인 자녀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건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는 일도, 그리고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그런 일도 하나님은 그 안 되는 일을 되게 하시고 불가능한 일을 다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인간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고, 인간은 우리가 뭐 나폴레옹처럼 나의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 하지만은 얼마나 여러분 우리 인간이 연약하고 유한하고 그리고 그 능력의 한계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그리고 영원히 살아계신, 불가능이 없으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은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독한 기독교의 박해자였던 그 아주 강포하게 했던 사람인 사울도 하나님은 붙잡아서 변화시켜가지고 사도 바울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도 하나님은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가정에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도저히 저 사람은 안 된다고, 여러분 주변에 전도하는데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 제자들이 바람과 파도를 만났어. 자신들의 힘으로 능력으로 헤쳐갈 수 없는 이런 엄청난 파도를 만났어.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셨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땅을 기업을 얻으려는데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초롱성이 가로막고 있었어. 이거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고 정복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여리고는 무너졌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 홍해바다를 건너갈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홍해바다는 갈라졌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앞길을 가로막는 인생의 여리고, 여러분의 앞길을 가로막는 홍해와 같은 그런 바다가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여러분의 그런 삶을 위협하는 지금 갈릴리 바다의 바람과 폭풍같이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을 위협하는 이런 세찬 인생의 폭풍과 몰아쳐도 이 모든 것을 잠잠케 하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 홍해를 가르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 물을 날개로 쳐가지고 그 물이 진동할 때 거기에 먼저 들어간 사람이 병이 어떤 병에 걸렸더니 치료받는다 해서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있었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베데스다 연못 그 거기에 나와 있었어요. 근데 이 38년 된 병자는 너무나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기운이 없어서 거기에 먼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낫는데 여러분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38년 된 병자 네가 낫기를 원하네 주여 나를 저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네 네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여러분 이 병은 고치기 위해서 38년 동안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거의 자포자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치료받았습니다. 열두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며 자기에게 있던 모든 재물을 다 허비하고 병이 더 중해져서 이제는 소망이 없는 가운데 있던 이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주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문둥병자도 군대기 휘둘린 사람도 다 사람으로는 그걸 고칠 수가 없고 해결할 수 없었지만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의 능력으로 다 해결되었습니다. 치료받았습니다. 여러분의 그 지금 어떤 가지고 있는 병 그것이 여러분 암이든 당뇨든 고혈압이든 디스크든 어떤 병이든지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나 여호와는 치료의 하나님이라.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병도 주님의 능력으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의 말은 그렇게 잘 믿으면서 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여러분 못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주님으로는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도저히 변화시킬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람도 다 변화된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손흥민이 영국에서 거기 이 영국에는 프리미어리그라고 하는 그런 그 이제 축구 이런 어떤 뭐가 있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지금 우리 손흥민 선수가 아주 잘해가지고 굉장히 막 주가가 이제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부터 이제 한 20년 더 됐는가요? 몇십 년 전에는 한 30년 이제 됐겠네. 우리나라의 차붐이라고 차붐근 선수가 독일에 가서 거기는 분데스리가라고 하는데 거기서 정말 공을 잘 찼어요. 그때 아마 엄청난 그런 이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범근 선수가 경기하다가 여러분 어때요? 무릎을 다쳤어요. 근데 이제 닥터한테 갔을 거 아니에요. 갔는데 거기서 진단 결과가 뭐냐면 당신은 더 이상 선수 생활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딱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여러분 그 절정의 기량을 가지고 그렇게 막 정말 인기가 치솟고 국민의 그런 어떤 성원을 입고 이랬던 선수에게 축구를 다시 할 수 없다는 것은 사형 선고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축구 선수로 더 이상 할 수 없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지 아십니까? 차범근 선수가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의사는 도저히 이거는 고칠 수 없고 이 부상에서 회복해서 선수 생활을 다시 할 수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완전하게 치료해 주셨어요. 아멘. 여러분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박효진 장로라고 청송교도소
교도대장도 하고 뭐 여러 감옥 청송 감옥소 그 거기서 또 소장도 하고 있던 그런 박효진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책을 하나님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없어요.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저기 영광에 불갑사 있는 데다가 김현장이라고 해요. 몇 명이 그 사람들이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고 거기서 아주 어마어마한 그런 범죄를 저질렀던 무서운 일이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무서운 살인마 같은 김현장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서 사형은 됐지만 구원받고 순한 양이 돼가지고 찬송을 부르면서 이 사람이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어요. 여러분 세계 최대 교회를 이룬 그 조용기 목사님도 1958년도에 서울에 여러분 불광동에 천막을 치고 교회를 했습니다. 세웠어요. 바닥에는 가마니를 깔고. 그런데 꿈이 뭐냐면은 세계 최대 교회를 이루는 그런 꿈, 수만 명의 교인이 모이는 그런 교회로 부흥하는 그런 꿈이었어요.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조용기 목사님이 지금도 4차원의 영성이라는 그런 것으로 유명한데 믿음, 생각, 꿈, 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어떤 4차원의 영성. 그런데 사람이 몇 명 앉아있는데 몇천 명이 앉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꿈을 꾸면서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그렇게 말하면서 막 했습니다. 여러분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그런 일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가 아니라 그 천막교회가 세계 최대의 교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룰 수 없는 꿈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전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머슴의 아들로 태어난 우리나라의 새마을 운동을 만들어낸 유태영 박사라고 하는 건국대 부총장을 하다 지금 은퇴하신 그분도 여러분 어때요? 자기가 초등학교 졸업한 게 그게 감사한 일이었어요. 중학교도 갈 수 없었고 그 이상은 생각도 할 수 없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어때요? 우리나라 농촌을 발전시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낙농국가 선진국가인 덴마크에 가서 공부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꿈을 가졌어요. 이거는 도저히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거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덴마크 국왕의 편지를 쓰고 정말 덴마크에 가서 공부를 하고 박사학위를 받아오고 또 이스라엘의 히브리 대학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아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대학 교수가 되고 또 여러분 그런 어떤 청와대에 가서 이 우리나라를 잘 살게 하기 위한 새마을 운동을 박정희 대통령에게 제안을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데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런 꿈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머슴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의 그 꿈이 도저히 누가 들을 때 허황된 걸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였지만 이거는 자신으로 노력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신다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아멘.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의학으로 고칠 수 없다고 여러분 나는 이래로 살아야 된다고 절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도저히 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여러분 실망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그 가진 꿈을 이룰 수 없다고 낙심하지 마시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은 할 수 없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이 말씀 속에 첫째 우리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낙심하지 말라. 아멘. 두 번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이니까 너희도 할 수 있다. 고칠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다. 이룰 수 있다. 구원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믿음을 주님은 가지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부자가 낙타기로 가는 것이 오늘 그랬잖아요.
이 낙타가 참 바늘기로 나가는 것, 이게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이라고. 그만큼 부자가, 근데 부자는 그렇게 구원하기 어려운 부자도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자, 내가 병 들었어.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의사는 안 된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치료된다. 의사는 당신 고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좀 크게 한번 하시죠. 제가 다시 해야 되겠어요. 의사는 고칠 수 없다는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람들은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하나님은? 그 사람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꿈을 듣고 그건 이루어질 수 없는 황된 꿈이라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있다.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못 고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해결하지 못한 게 아니고,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뭐라고 하면 네 믿음대로 되리라. 아니, 하나님이 고쳐주신다고 했는데 의사가 고칠 수 없다 그러니까 나는 못 고쳐. 주님이 해결해, 다 해결할 수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저건 도저히 안 돼. 이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주님은 뭐라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여러분 믿으면 됩니다. 아멘. 믿으면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믿으면 치료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믿으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으면 역사를 보는 거예요. 이번 주일날도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말씀 보았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 사건. 근데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뭐라 했어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뭐를 보리라? 영광을 보리라. 다시 말해서 네 죽은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게 되리라. 이건 죽은 자를 살린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내 오늘 이번 주일날 그런 말씀을, 나의 오늘 삶 속에서 이 부활의 역사 이걸 체험하려면 된 부활 신앙을 가져야 된다 했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이 지금도 죽은 걸 살리실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죽은 것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대로, 내가 도저히 의사가 안 된다 해도 하나님은 치료받을 수 있다고, 도저히 저 사람 구원받을 수 없다고 주변에 말, 아니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 있다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해도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다고, 이 여리고와 같은 문제는 도저히 어떻게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는 무너진다고 믿으면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삶의 어떤 장애물,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으니까 너희들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라.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그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인간은 할 수 없지만 다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이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쳐달라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구원할 수 없는 사람을 구원해달라고, 여러분 이룰 수 없는 꿈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낙심하고 있으면, 포기하고 도저히 안 된다고 있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도와줍니까? 아, 어떤 내가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구원할 수 없는 사람, 변화시킬 수 없는 사람, 이룰 수 없는 꿈, 내 힘으로 불가능한 그런 일을 만나도, 그래 나는 할 수 없고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16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기까지만 여기 보면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뭐하고 있다고요? 두루 감찰하고 계시는데 자기에게 전심으로 향하는 자에게 그 전심으로 향하는 자를 향하여 하나님은 뭘 베푸신다고요? 능력을 베푸신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병을 고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문제를 하나님이 능력으로 해결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시면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시면 안 되는 일은 뭐가 있겠어요? 다 해결할 못할 문제도 해결되고 치유 안 될 병도 치료되고 고치지 못할 사람도 고치고 변화시킬 수 없는 사람 구원할 수 없는 사람은 다 구원하고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도와주시면 다 여러분의 꿈도 이룰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있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 자기에게 전심으로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그러니까 전심으로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아 병 고쳐달라고 할 때 진짜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해야 돼요. 그런데 약을 좀 적당히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을 좀 의지하고 뭘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뭘 의지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양다리 걸치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안 해요. 제가 보면은 저희 집사람도 그때 목회를 하면서 이제 막 불규칙하게 금식을 많이 해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위가 고장이 났어요. 그 위가 고장이 나니까 이제 만성 위염처럼 돼가지고 맨날 이제 약을 사다 먹더라고요. 왜? 이제 이 목회를 저는 좀 성격이 낙천적이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스트레스를 제가 더 많이 받아야 될 건데 제가 스트레스 안 받고 저희 집사람이 스트레스 많이 받고 신경성 막 위염 이런 게 저기에요. 저는 좀 속이 없어서 그런지 하여튼 별로 그런 스트레스를 잘 안 받아요 이게. 근데 저희 집사람은 그래가지고 맨날 약을 또 뭐 15일분 또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지어다니고 맨날 약을 먹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설교를 딱 했어요. 그날 아마 이런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어때요? 집에 가서 약봉지를 갖다가 집어 던져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날 그 시로 위장병이 깨끗이 나았어요. 뭐가 돼? 설교를 들으면서 뭐가 온 거예요? 믿음이 딱 온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만 전심으로 의지해야 되겠다. 그런 믿음이 딱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어떻게 돼요? 모르겠어요. 며칠째 있는지. 그럼 약을 갖다 쓰레기통에다 딱 던져버리니까 하나님이 깨끗이 치료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면은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자, 예레미야 우리가 잘 아는 말씀 33장 2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이십니다.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네게 뭐 하겠고. 정말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여러분 응답해 주신 걸 믿습니까?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며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 걸 믿습니까? 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어떤 걸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막 안 돼. 그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여기 보면 그러죠.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걸 만들어 지어 성취하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고 있으면 일을 안 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성취하신다고 해서 만드는 이런 일을 안 하세요.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계신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며 만들어 성취하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뭐라고요? 크고 은밀한 일. 전에 보면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상상도 못할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런 일을 나에게 보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가 있습니까? 고치지 못할 병이 있습니까? 아, 여러분의 남편이나 자녀들이 도저히 변화되지 않는 것 때문에 낙심이 됩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어떤 꿈이 있는데 그걸 이룰 수 없어서 지금 좌절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여러분 앞에 여러분의 축복을 가로막는 여리고 같은 장애물, 앞길을 가로막는 홍해 같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고 계신가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실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마라.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는 할 수 없고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으니까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아멘. 네가 나에게 와서 부르짖으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걸 만들어 성취하는 하나님이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이게 뭡니까?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안 하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걱정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염려만 하고 낙심하고 한숨만 쉬고 탄식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탄식하고 한숨 쉬고 낙심하고 그런다고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그런 2주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런 말씀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결코 뭐가 없다? 절망이 없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절망이 없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절망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막 어떤 자기 힘으로 능력을 안 내고 보면 절망하고 한숨 쉬고 낙심하고 막 자포자기하고 막 그런 것도 울고불고 막 하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더 이상 절망은 없어요. 왜?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앞에 어떤 장애물이, 사업의 장애물이든 여러분의 인생의 장애물이든 어떤 문제든지 간에, 어떤 어려움이든지 간에, 어떤 질병이 됐든지 간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냥 기도하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라 했잖아요.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그러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여러분 그냥 우리가 주여 주여 이렇게 한 거하고 어때? 주여 하면서 막 부르짖어 하는 거하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틀려. 그러잖아요 막. 예? 여기서 주여 주여 하다가 어떻게 언제 보니까 그냥 입신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기도 응답이 되겠어요? 그러잖아요. 근데 막 좀 졸려서 나가서 쥐야 하면서 막 한번 목에서 피가 넘어올 정도로 한번 해봐요. 막. 응? 목에서 피가 넘어올 정도로 진짜 내 어떤 그런 경우 있잖아. 내 인생에 이게 흥하느냐 망하느냐 이게 막 사느냐 죽느냐 이런 문제. 아니 암병 걸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당신 뭐 암 3기입니다 이랬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고치기 어려워. 그러잖아요. 뭐 말기 이러면 고치기 어려워.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그냥 죽는, 내가 나이가 많으면 그냥 받아들이고 죽어도 되겠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아직 그런 죽을 나이가 안 됐는데 죽으면 억울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막 여러분 병들었다고 하면은 병든 것 때문에 있잖아요. 벌써 의사가 당신 뭐 어쩝니다 하면 표정부터가 있잖아요. 병든 사람 막 이러고 다닌 사람 있잖아요. 이야 그럼 아주 병 들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 아프기로 살기로 작정. 누가 보면 처음에는 아이고 어디 아파요? 막 걱정이죠. 맨날 그러고 다녀봐요. 나중에는 저기는 맨날 결결해가지고 맨날 아프기만 하고 이런다고요. 여러분 얼마나 목사도 냉정한지 몰라. 성도들이 제가 어디 아프다고 하면 지금 아이고 우리 목사님 어디 아프한데 막 이러지만은 제가 한 1년 동안만 병원에 누워 있어봐요. 그러면 어때요? 담임 목사 바꿔야 되겠다. 아니 여러분 그걸 안 할 줄 알아요? 얼마나 냉정한지 몰라 이게. 어떤 사람들은 어때요? 목사님이 막 건축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빨리 돌아가셨어. 이제 건축 끝내놓고 병 나가지고 빨리 돌아가셨어. 근데 어떻게 돼요?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어떤 교회는 사모님한테 빨리 사택에서 비워요. 목사님이 건축하면서 어때요? 전부 다 헌신해가지고 뭐 가진 거 아무것도 없는데 사택에서 빨리 나가라고. 사모님 어디 오갈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런 피눈물을 나는 이런 일들이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할 수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구원할 수 없는 사람도 구원받아요. 여러분 우리 의사가 고칠 수 없는 사람도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해결됩니다. 변화시킬 수 없는 사람도 변화돼요. 이룰 수 없는 꿈도 이루어집니다.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집니다. 저도 제가 그런 목회를 하면서 그런 경우 도저히 저 사람은 내 힘으로 능력으로 어떤 게 할 수가 없구나 이런 경우 있죠. 하나님 나는 도저히 할 수. 근데 제가 제 자녀를 키우면 아들 하나밖에 없지만은 어떤 결혼 문제가 부딪혔을 때 도저히 아들이 제 말을 안 들었어요. 그때 그래 제가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아들을 완전히 제가 맡긴다고 했는데 완전히 맡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완전히 아들을 맡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으니 하나님께서 저 아들의 마음을 하나님 변화시켜달라고. 저희 집사람은 뭐 이제 그거 또 저도 강하고 우리 아들도 강하니까 이게 이제 막 저 없는 데서 굉장히 힘들어 했대요. 저는 이제 그 이후로는 내가 그때 너무 힘들었었지만 그러고 나서는 딱 하나님께 맡기고 나서는 저는 더 이상은 걱정하지 않았어요. 왜? 제가 한번 이렇게 뭐 하면은 어떤 걸 끝까지 힘들어도 가는 그게 있어요. 중간에 잘 포기를 안 해요. 제가 한번 하면은.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기도를 한번 시작했다. 그러면 응답이 올 때까지 끝까지 가는 거예요. 뭐든지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제가 포기하지 않고 가는 게 있는데 맡겼어요. 뭐 상황이 어떻게 되든 개의치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변화시키고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이제.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역사를 하시더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병이나 여러분의 삶의 어떤 문제나 여러분의 어떤 구원해야 될 사람을 도저히 구원할 수 없는 거나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도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멘. 네, 여러분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제가 이번 주일날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가장 무서운 병이라고 한다고.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절망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옆에 있는 분은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절망은 없습니다. 옆에 있는 분은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절망은 없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걸 믿습니까? 그러면 믿으면 절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고 나가면 반드시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다 됩니다.